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제 그림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니와 숨바꼭질을 했다. 우리는 열판을 했다. 하지만 나는 두 번밖에 안 졌다. 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이 재미있다. 숨바꼭질 꼭꼭 심어라. 3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니와 숨바꼭질을 했다. 우리는 열판을 했다. 하지만 나는 두 번밖에 안 졌다. 나는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것을 재미있고, 난제 숨바꼭질 하는 것을 좋아한다. 숨바꼭질이 왜 재미있냐면, 같이 재미있게 놀수 있기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참 좋은 게임인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숨바꼭질을 언니와 자주 한다. 친구들이, 사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언니와 같이 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같이 해요. 읽어드릴게요. 친구들이 올 때마다 나는 같이 언니와 숨바꼭질을 한다. 언니도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 할때 있지만 어쩔 때는 피곤해 한다. 왜냐면 이제 거의 어른이니까 숨을 곳이 별로 없기도 하고 숨어 있으면 답답해서다. 하지만 나는 언니한테 숨바꼭질을 하자고 돌른다. 그러면 언니는 같이 나와 재미있게 숨바꼭질 놀이를 해준다. 난 언니와 하는 숨바꼭질 놀이는 참 재미있다. 나의 친구들도 언니와 하는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숨바꼭질 우리 집에서 하는데, 이 그림에서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규칙 1. 안방에 들어가지 않기. 규칙 2. 옷장 안에 들어가지 않기. 다른 데는 다 숨어도 돼요. 하고 베란다도 갈수 있고.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이게 전 짧게 썼어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인도 언니인데 그냥 한국말로 써놨어요. 언니가 좀 웃으면 좋겠네, 그림에서. 꼭 숨어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못 찾겠지? 하고 제 동생은 크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 있잖아요. 꼭,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 꼭꼭 숨어라 뭐 지마크락 보인다 할때막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제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못 찾겠지? 제가 곰붙방이에서 그 곰붙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저는 세탁기 뒤에 많이 숨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대충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래도 꼭잘 숨어요. 그래서 언니랑 노는 게 재밌어요. 퀴즈를 내볼게요. 1단계 문제. 나는 언니와 숨바꼭질을 하였다. 20.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5. 두 번째 퀴즈. 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20초 드릴게요. 우리는 숨바꼭질 두 판을 했다. 3단계 30초 해드릴게요. 답은 죄송해요. X 저는 10판을 했어요.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4단계. 나는 숨바꼭질 놀이에서 한 번도 안 졌다. 30초 드릴게요. 정답은
X였어요. 전두번 졌어요. 네, 오늘 제가 숨바꼭질이라는 일기를 써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일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